Hello everyone. Welcome to 금송이's Silver English. 안녕하세요. 금송이의 실버 영어입니다. 오늘은 영어로 처음 만났을 때 자기소개와 인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시골에 살아서 영어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아들이 갑자기 어머나 세상에 필리핀 며느리를 데려와서 당황했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자식이 예고도 없이 어느 날 외국인 친구를 집에 초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간 외국인과 같이 살게 됐다는 분도 계세요. 미국 사람도 외국인 며느리 데리고 오면 당황하고 친구를 갑자기 집에 초대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원어민도 영어 실수를 많이 하니까요.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간단한 영어 소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꼬리를 살짝 올리시고요. 눈에 미소를 가득 채워주세요. 인사할 때 미소를 띄우시고 눈을 마주치셔야 합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속이는 것이 있다거나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프고 부담스럽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저는 법 없이도 잘 살 사람이어요 이런 느낌으로 계속 눈을 쳐다보면서 입꼬리를 살짝 올리시고 소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모모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Hello, my name is 이름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Hello, my name is 금송이 Hello 또는 Hi 반가움을 표현하는 인사말인데요. Hi Hello와 비슷한데요. 좀 더 친한 사이에 쓰는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해야겠죠? 처음 만났을 때 만나서 반갑다로 인사를 합니다. Nice to meet you.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Nice to meet you. 만나서 기쁘다 라는 뜻입니다. Nice to meet you 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름 소개와 함께 만나서 반갑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만 하는 인사말입니다. 상대방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라고 하면 그에 대한 응답으로 저 또한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Nice to meet you too.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어쩌다가 한 번씩 일하러 오는 원어민 알바생이요. 올 때마다 Hello, my name is Jamie Oliver. Nice to meet you. 라고 1년 내내 인사를 하니까 저희 회사에 60살을 넘기신 동료분들이 쟤는 맨날 오면서 왜 맨날 처음 만난 사람처럼 인사를 하냐고 우리가 기억을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냐고 뒷말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원어민도 영어 실수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용기 내셔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요약하자면 대부분의 자기소개는 인사말과 같은 패턴으로 상대방의 말을 비슷하게 해주는 것으로 커버가 됩니다. 귀를 크게 열고 잘 듣고 필요한 부분은 내 영어로 해주고 대부분의 부분은 거의 따라 해주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Hello, my name is 금송이 이렇게 해주면요. 상대방도 Hello, my name is 뭐뭐뭐 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Nice to meet you 라고 하면 상대방이 Nice to meet you too 라고 해주면 됩니다. 오늘 금송이의 실버 영어 어떠셨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오늘 배운 영어를 집에서 키우는 화초나 애완동물에게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